23일 수요일 유타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주최한 볼링나잇 행사가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U104 메인홀과 트리플 스트리트의 제우스 볼에서 실시되었으며 오후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 진행에 앞서 학생들은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을 해야 했으며 신청을 완료한 학생들은 당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행사는 먼저 U104 메인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공의 학생들은 김세진 교수의 인사말을 들으며 제공된 저녁을 나눴습니다. 전공 교수의 따뜻한 환영 인사와 격려의 말은 학과 행사 분위기를 한층 더 고취시켰고, 이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모두 트리플 스트리트로 이동하여 볼링을 즐겼습니다. 이번 볼링나잇에는 2024년 봄학기와 가을학기 신입생 20명, 재학생 20명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이 모인 만큼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은 볼링을 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동시에 서로 소통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이번 볼링나잇과 같은 운동 행사가 특히 시험 기간 동안 주로 앉아서 학업에 집중했던 학생들에게 신선한 활력을 불러 넣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되기를 바라며 학교에서도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IBS 김윤지입니다.